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로 계속 해드리는 강의인데 영양요법 강의죠. ADHD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요법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강의요. 앞서서 이제 진행했던 강의들 쭉 요약을 하면 간단히 요약하면 영양요법에서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영양요법이 중요하다. 즉 무엇을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안 먹을 건가 할 때 이제 밀가루 먹지 말기, 두 번째로는 유제품 먹지 말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밀가루하고 유제품 하나로 합해서 이걸 그 글루텐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인 글루텐 프리, 그 다음에 우유에 있는 단백질인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 그래서 그 글루텐 카제인 그 식이요법이 같이 묶어서 하게 되거든요. 통상 하나씩 떨어뜨려서 안 합니다. 그럼 묶어서 하는 그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방법이 ADHD 및 자폐의 뇌발달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이제 뭐 안 좋다라는 걸 갖다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럼 이게 두 개를 묶어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글루텐 카제인 프리 식이요법, 이 자폐 ADHD 뇌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 이제인데,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밀가루 유제품을 끊으면 생기는 세 가지 뇌 발달 효과. 이게 끊고 나서 시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호전 증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좋아지는지 좀 알아야 우리 애한테 반응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따로따로 진행하던 건데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효과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밀가루 유제품 금지 식이요법을 묶어서 GFCF 다이어트, 즉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라고 약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보다가 보면 GFCF 다이어트라든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 밀가루나 유제품을 금지하는 식이요법이구나 이제 아시면 돼요. 제가 강의를 갖다 막 해놨더니 환자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밀가루, 우유 둘 중에 뭐가 더 나빠요? 이러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하기는 버겁고 하나만 골라서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제안하는 것이 옳다네.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GFCF 묶어서 표현합니다. 묶어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 다 같이 할 때 실질적 효과를 내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앞서 했던 강의를 요약하면 이런 거죠. 둘 다 자연식품이라 보기 어렵고요. 둘 다 모든 사람들이 장루수증후군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에 직접 작용을 해서 몰핀 반응을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을 갖다 일으켜서 뇌 활동을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뇌질환이 있다면 뭐 자폐, ADHD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학습장애, 그 다음에 성인에게 있어서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모두 기본적인 식이요법으로 GFCF, 즉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갖다 채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개를 묶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GFCF 다이어트 효과에 대한 정보 혼란과 내 치료 과정의 반성, 이렇게 이제 효과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뇌질환 치료에는 GFCF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토피나 소화기 장애나 만성 그 자가면역 질환에는 밀가루나 유제품을 갖다 금지하고 치료했는데 ADHD나 자폐 막 이런 쪽에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했던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약으로 장내 알러지 반응 컨트롤이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나 유제품 막 먹으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한약 처방을 하면 그것이 일으키는 그 부작용들이 장누수증후군이 컨트롤이 돼요. 장누수증후군이 예방도 되고 있던 것도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뇌에 미치는 어떤 반응도 흥미현상이나 집중력 저하도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GFCF 다이어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약만 잘 쓰면 해결이 되니까 뭐 제 생각에 이런 게 깔려 있죠. 이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어려운 식이요법을 하느니 그냥 쉽게 마음껏 먹으면서 한약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특히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겐. 막 이런 생각에서 저는 한약으로 치료하면서 제 부시프 다이어트를 안 시켰어요. 두 번째 또 이유는 이게 뭐냐면 논문에서 실효가 없다는 보고가 아주 그 주종을 이뤄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중맹, 특히나 이중맹검에서 논문, 이중맹검이 제일 중요한 논문이거든요. 이중맹검을 했더니 실효가 없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뭐든지 자료가 또 1차로 보고가 돼 있으니까 발표돼 있는 자료가 효과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효과가 없다면 일단 제껴놓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굳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알러지나 이상 증세가 있지만 한약으로 컨트롤이 될 수 있는데 뭐하러 뭐 식이요법을 하면서 치료하냐, 그냥 치료하자 한약으로,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시키지 않고 자폐 치료를 해왔어요. 또 그러고도 성적이 좋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1년, 2, 3년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세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약 치료로 호전을 보이다가 정체를 보이는 다수의 아동들이 식이요법을 하자 호전 증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약을 먹고 눈맞춤도 해요. 막 금방 눈맞춤도 만들어지고 애가 상호작용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멈춰 있어요. 무발화가 된다든지 애가 아직도 이렇게 몰입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든지 막 이렇게 더 이렇게 초보적으로 감각장애를 넘어서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체 현상에 오래 머물러 있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자폐 치료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호전과 약간의 호전도 아니죠. 눈맞춤 만들어지니까 상당히 큰 호전인데, 이 비약적인 호전 이외에 정체가 나타나고 치료에 실패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계기였던 계기에 있어서 제가 GFCF 다이어트를 시키니까 하게 되니까 애들이 다시 진도가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반성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내 관념에만 그 매달려 갖고 좋아질 수 있는 아이들 갖다가 호전 못 시킨 게 아닌가 싶은 반성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갖고 그 이중 다시 한번 논문을 보니까 이중맹검 논문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논문들 자체가 한계가 너무 많아요. 논문들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이중맹검 자체, 이중맹검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하나는 진짜 그 글루텐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하고 하나는 가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거죠. 약을 쓰면 진짜 약 주고 밀가루로 만든 가짜 약 줘서 플라시보 효과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효과 있냐 이걸 비교하는 게 이제 이중맹검 테스트거든요. 이걸 통과하면 진짜 효과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이요법을 갖다 할 때 이중맹검을 하게 되면 밀가루나 유제품이 없는 글루텐, 완전한 글루텐이나 완전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할 때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를 노리는 이 가짜 실험군에서도 이미 이게 자기가 진짜로 하고 있는지 가짜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중 맹검 자체가, 왜냐면 먹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먹는 거니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맹검 자체가 이게 사실 불가능해요. 이게 식이요법 자체는. 거기다가 논문들이 보면 숫자도 되게 작지만 무엇보다 기간이 너무 짧아요. 평가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사회성이 발달하는 것들을 평가를 내면 제가 봐서는 3개월 갖고는 택도 없어요. 3개월 갖고는 약간의 감각적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평가할 수 있지만은 뭐 언어 능력이 개선되든지 사회성이 좋아진다든지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쪽을 평가를 내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장기 추적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중맹검 자체의 방법도 불완전한데 그 관찰 기간도 되게 짧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평가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그냥 이중맹검상 효과를 이유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보고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읽고 말았었는데 논문을 갖다 훑어보니까
냉정히 말하면 이중맹공으로 효과가 없다는 논문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은 한계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논문 보면 되게 역설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이중맹공제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 논문을 쓴 저자는 예를 들면 GFCF 다이어트를 갖다 한 거하고 플라시보와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효과 차이가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놀랍고 재미난 역설이 뭐냐면 논문에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실험한 부모들은 이거 오타예요. 이 다이어트 그 저 실험 이후에도 참여 이후에도 식이요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연구 실험 참여를 위해서 식이요법을 시작했는데 그 발달 평가 지표에서는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해보면서 부모는 애가 좀 더 달라지는 게 느끼는 거죠. 애가 좋아진 게 느껴지니까 이 부모들은 연구 실험 끝났으니까 이제 원래 식사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자기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다수의 부모들이 밝혔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은 오히려 하면서 실험에 참여해서 애가 좋아졌어요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체크에서는 별로 평가 지표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논문을 다시 보면서 저는 이 역설들이 되게 우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부모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게 있는 건데 이 논문에서 평가하는 방법이나 연구 방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제가 좀 반성적으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이제 효과가 나는 아이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GFCF 다이어트를 갖다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생각은 어떠냐면 초기부터 권유하지는 않아요. 뭐 식이요법을 하면서 치료하는 거고 식이요법을 안 하고 치료하는 거고 뭐 안 하고 좋아질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니까 강력하게 초기부터 권유하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치료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것까지 명확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들 GFCF 다이어트를 애초에 같이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공간에 ADHD 치료 공간에 같이 시작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논문에서 그 발표되어 있는 GFCF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 볼게요. 이걸 갖다 보시면 어떤 측면의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논문이 그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하고 일반 그 식사를 하는 아동들하고 비교한 두 개만 하는 논문은 아니에요. 이게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키토제닉 다이어트, GFCF 다이어트, 일반 식이요법 이 세 그룹을 비교한 건데 논문은 이게 의미가 있어서 제가 뽑았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은 GFCF 다이어트의 효과 부분만 빼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5명씩 뽑아갖고 관찰을 한 거예요. 이중맹검은 아니에요. 환자들이 알아요. 그냥 자기 먹던 대로 먹는 거고 우리는 식이요법을 갖다 하는 거야 알았고 15명 그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는 군하고 일반 군하고 비교를 쭉 해서 추적을 한 거예요. 요 6개월 동안 했어요. 저희가 기록이 안 되는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장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했더니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카스 점수는 이게 진행 다이어트를 한 군은 39.17 점수에서 34.27로 나눠졌어요. 마이너스 11.47%죠. 점수가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일반 식사를 한 애들은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38.38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그냥 그 정도죠. 그 ATC라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치료 효과, 평가 척도 뭐 이런 식의 평가법에서는 이것도 점수가 낮아질수록 좋은데요. 이것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64점에서 42점으로. 마이너스 18.49%의 효과가 나타났고요. 비교군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ATES 서브 스케일을 해갖고 이제 그 세부 항목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스피치. 그러니까 언어 평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20.99%의 효과가 보여져요. 물론 일반 식사라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소셜 어빌리티. 이거는 이제 사교성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0.46%. 별 차이가 없죠. 이게 되게 재미나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일반에서 약간 더 나은 측면들도 있고요. 아니, 약간 늘어났구나, 이거는. 커그니션, 이건 뭐냐면 인지죠, 인지. 인지는 마이너스 10.87이에요. 상당한 호전이 이루어진 거죠. 비헤이비어, 동작이죠, 행동 방식에서는 마이너스 22.26%예요. 이거 보면은 이제 자폐적인 행동 양식에서 뭐가 좋아졌냐? 제일 큰 거는 이거 보세요. 행동 양식이에요. 애가 막 산만하게 움직이든지, 뭐 감각 추구를 한다든지, 이게 무리한 그 문제 행동들을 했을 때그 행동 양식 자체가 저는 뭐 문제 행동이라는 용어도 좋아하지 않지만 통념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평가되는 게 급격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언어 능력들이 향상이 확 되는 거죠. 말이 좀 느는 거예요, 애가 말이. 세 번째로는 뭔가 총명해져요. 인지 활동도 늘어요. 그래서 인지 평가가 있어도 호전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애가 사교성은 별로예요. 사교성.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사람하고 눈 맞춘다든지, 사람한테 애교떤다든지,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상호작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차이는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수 있어요.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중에 핵심은 뭐냐면,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개선시키는 핵심은 사교성이에요. 사교성. 나머지는 오히려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나타난 그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의 효과를 갖다가 역으로 정리해보면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강하게 보이진 못해요. 그렇지만 행동을 조절하고 문제 행동을 조절하고 인지 활동을 증가시키고 언어 활동에는 현격한 향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할수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자폐에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의 조절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상호작용을 한 능력이 발달이 촉진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지금 요 논문은 자폐에 한정돼서 평가를 했지만 이래서 이게 ADHD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ADHD라는 게 뭐냐면 과잉행동장애로 학업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언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핵심이 커그니션하고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동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인지 활동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GFCF 다이어트를 하는 거 가지고도 ADHD가 개선이 상당히 되는 거죠. 이게 논문에서 이게 6개월 동안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세부 항목까지 평가한 이 논문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고 제가 경험한 임상 경험하고 유사해요. 저는 GFCF 다이어트가 자폐 자체를 고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것만으로 자폐를 고쳤다고 생각하는 건좀 무리한 주장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자폐 아동들의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브 능력들을 자체를 갖다 현격하게 개선시켜요. 훨씬, 그래서 제가 임상 경험한 GFCF 식이법의 식이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 가지로 추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산만한 행동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애가 차분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거. 둘째는 부모님들이 애가 총기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애가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요.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애가 총기가 생기고 상황에 되게 집중을 하면서 애가 눈빛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져요. 부모님들이 조금 속으로 이런 표현해요. 애가 이야기가 3000% 빠지는 경향이 줄어들어요. 어문 소리 하는 거, 뻘 소리 하는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연장들이 좀 훨씬 더 원활해져요. 대화를 할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멍때림이나 몰입장애 현상이 현격하게 줄어요. 이게. GFCF 다이어트라면. 애가 멍하고 있는데든지, 얘기 중에도 이렇게 멍 때려버린다든지, 그래서 애가 뭔가 멍청하면서 졸린 듯한 표정을 갖다 하는 애들은 이게 제거가 되면서 반응 자체가 빠릿빠릿해져요. 빠릿빠릿해져요. 차분해지고 빠릿빠릿해지고 총기가 생겨요. 이런 식의 변화예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이 확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는 저는 한약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플로타임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약이나 플로타임으로 이제 사회성 자체가 발달이 될때이 GFCF 다이어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가 업되는 거죠. 점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GFCF 다이어트가 자폐를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폐의 원인이 글루텐 카제인은 아니죠. 야, 저이 얘기는 글루텐 카제인에 의해서 자폐가 유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폐나 ADHD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까지는 되게 명확해요. 더 명확해요.
자, 그래서 이 글루텐 프리, 카제인 프리 다이어트를 갖다가 두 개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면 어떤 치료를 진행하고 있건 간에 아이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조금 더 똘망해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집중력이 생기면서 상호작용의 질 자체가 높아져 간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GLP-1/GIP 다이어트를 갖다가 대략 효과를 갖다 평가하려면 3개월 넘어서 6개월 사이에 할수 있는 거니까 일단 진행을 하시면은 3개월 정도까지 꾸준히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경과하면서까지 아이의 변화를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대부분 변화가 나타나요. 대부분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변화가 아예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은 이 아이의 GLP-1/GIP 다이어트를 하면서 치료를 갖다 하기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권유합니다.